자, 181페이지 부사절 보세요. 자, 부사절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명칭을 들으면 뭐가 부사절인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 개념은 명사절, 형용사절과 동일하게 가거든요. 자, 명사절이란 명사절에 접속사가 붙은 절이고 그절 자체가 명사라는 품사의 기능을 문장에서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얘기하는 거. 형용사절은 형용사절에 접속사가 붙은 절이고 형용사절 자체가 문장에서 앞에 명사 놓고 수식하는 기능 하나밖에 없고, 그럼 부사절은 부사절에 접속사가 붙은 절이고 문장에서 부사가 들어가는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서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항상 뭔가 품사를 정할 땐 예문에서 시작을 했다. 위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문장 성분인가? 수식 어구인가 정하시면 품사가 나온다 그랬죠. 예문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위치를 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나 절은 세트로 쓰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단어들이 꼼짝 못하게 묶어주라 그랬죠. 자, 전체 문장의 동사는 두 개가 있어요. 동사 두개 있다라는 건이 빈칸 자리엔 필수적으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배우고 온 접속사 세 개죠. 명사절의 접속사, 형용사절의 접속사, 지금 할 부사절의 접속사. 단지 접속사라는 건 내가 어떤 절에 접속사를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드린 것처럼 이제 위치로 문장 성분인지 수식 어구인지 나오면 해당되는 품사에 접속사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위치 확인할게요. 접속사가 제일 앞에 있고 뒤에 동사 두개 있으면 우리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었잖아요. 명사절이랑 형용사절 할 때는. 부사절은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끊으라고 여기 콤마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묶어버릴게요. 항상 만든 구와 절은 안에 있는 단어들이 꼼짝 못하게 묶어줘야지 이 네모의 위치를 쉽게 볼수 있지. 이 네모의 위치는 주 앞에 콤마 찍고 수식어구 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품사 누구로 나와요? 부사로 나오죠. 이 테두리, 네모의 품사는 부사예요. 안에 1번 동사 있으니까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 자, 부사절이 되려면 앞에 무조건 부사절의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먼저 부사절 자리 익히세요. 우리가 원래 외웠던 수식어구 부사자리랑 동일해. 주 앞에 콤마 찍고 부사절인데 안에 동사가 있으면 부사절이고 얘를 부사절로 만들기 위한 접속사는 부사절의 접속사. 그래서 주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는 자리. 자, 밑에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접속사는 자기 뒤에 있는 절을 묶어버리고 끝에 동사 하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절의 끝까지 가시면 돼. 자,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올거다운 절 뒷자리. 올거다운 문장 뒷자리면 수식어구라고 우리가 명칭 받아갈 수 있고, 올거다운 문장 맨 뒷자리는 품사, 부사자리. 안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부사절이라고 읽어야 되려면 이 빈칸 자리엔 부사절에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확인하는 거 되게 쉬워요. 일단 부사절의 위치를 먼저 익히세요. 주어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는 절, 아니면 올거다운 문장 맨 뒷자리에 들어가는 절, 이 절을 부사절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빈칸이 뚫린 곳엔 공통적으로 부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교재를 볼게요. 181페이지 왼쪽에 먼저, 자, 부사절이란 뭐 부사절의 접속사란 이런 거그 밑에 방금 제가 약어로 해드린 거를 예문으로 확인해 보시면, 자, 부사절의 위치는 볼드체로 해드린 부분이 부사절이에요. before에서부터 home까지 볼드체로 돼 있는데 여러분은 네모칸을 해놓으시고, 자, 위치 어떤 위치? 주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간 네모가 되겠죠. 그 안에 동사 컴이 있어요. 그럼 올거다운 문장 제일 앞자리, 결국에 주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간 자리엔 수식어구 부사자리고 안에 컴이라는 동사 있으니까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읽고 싶어. 얘를 부사절로 완성시키기 위해선 앞에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결국 before의 품사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예문도 볼게요. while에서부터 computer까지 네모칸으로 묶어버리시고, 자, 전체 문장에 동사 listen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네모칸 하신 그 안에 was working이라는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절이라는 건 접속사랑 결합이 될 때, 뒤에 동사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끝까지 묶어버리시면 되니까, 이 computer까지가 딱한 묶음이 됐어. 자, 올 거다운 절맨 뒷자리, 수식어구 자리 중에서도 부사 자리고, was working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절이 되죠. 그럼 while은 결국에 부사절의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부사절의 접속사의 종류 중에서 일단 1번에 이유 들어가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암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익숙할 정도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지 암기가 편해져. Now that, in that, because, as, since. 다시. Now that, in that, because, as, since 뜻은 뭐뭐 임으로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를 주는 인과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 given that, considering 되시죠. 얘네는 뭐뭐를 고려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now that, in that 거기다 줄 쳐놓으시고 밑에 있는 given that까지 줄을 쳐놓으세요. 오른쪽에는 considering that은 제가 that 바깥쪽에 괄호를 해드렸지. 지금 괄호를 한 that은 생략이 돼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Considering that 이렇게 했는데 과로잖아요. Considering만으로도 부사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사절의 접속사 할때 대시 붙으면 당연히 접속사거든. 그러니까 생략된 형태를 외워 놓으시는 것이 Considering 선택지에 있을 때 동명사인가 이러고 버리지 않게 돼요. 아예 과로해놓은 that은 생략을 한 상태로 외워버리세요. 자, 다시 쭉 읽어보세요. Now that, in that. 그 다음에 Because, as, since, 밑에 줄에 given that, considering. 얘네는 다 부사절의 접속사고 의미는 이유를 준다고요. 다시 접속사의 종류 가시면 저희가 앞에서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접속사를 할때 공통적으로 that이 있었는데 that은 전치사 뒤에 들어가지 못하고 컴마 뒤에 들어가지 못하고 암기하셨죠. 그래서 이 부사절의 접속사의 that을 보시면 간혹가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in that이라는 거는 전치사 뒤에 that이 온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마치 한 단어처럼 한 덩어리의 단어처럼 부사절의 접속사니까 얘네는 보면서 갑자기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in that 자체가 그냥 하나의 부사절의 접속사라는 단어야. 자, 다시 now that, in that, because, as, since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because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얘가 부사절의 접속사라는 생각은 못하고 뜻만 알고 계신 거니까 지금 그 암기를 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얘는 부사절의 접속사구나. 그 다음에 as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as는 사실 찾아보면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뜻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GTLF 문제 푸실 땐 뭐뭐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유가 있고 저 뒤에 시간에 가면 뭐뭐 할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의 어를 가지고 있는 거.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의 접속사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세요. 뒤에 가서 한번더 나올 거니까 그때 비교해서 해석을 할수 있으셔야 돼. 자, as의 뜻 일단 이유가 있지만 모두 있다고요. 시간도 있는 다이어라고요. 그다음에 since도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은 뭐뭐임으로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주는 부사절의 접속사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쓰일 때는 어떤 시점 이후부터 쭉이라는 해석이 되고 그런데 이 since 같은 경우는 그 시간 할때 설명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동사의 시제와 맞아야지만 어떤 시점 이후부터 쭉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니까 보통 부사절의 접속사로 들어갈 때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자, 다시 위에 있는 거 외워보세요. Now that, in that, because, as, since고 그다음에 밑에 given that, considering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예문은 지금 부사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사절의 위치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 그러려면 배운 거랑 똑같이 부사절의 접속사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부사절인지를 네모칸 한번 쭉 쳐보세요. 그 예문에서 2번 양보 위에까지 지금 해보세요.